2022년 9월 1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은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교회에서 이제 저는 교육전도사를 거쳐서 전임전도사 그리고 부목사까지 그렇게 한 교회에서 8년을 사역했습니다. 교육부와 청년부 그리고 교구, 행정, 교회 전반적인 부분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8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담임 목사님의 추천으로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의 DTS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제게 그 DTS의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일에 치여서 자연이 좋은지도 모르고 그랬던 전데, 그 하와이섬 이곳 저곳을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게 그야말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회복되는 걸 느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친밀한 풍성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었고 말씀 보는 것들이 회복되었고 제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2개월쯤 지나갈 때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제게 이 DTS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한 교회에서 교역자를 좀 추천해 달라 해서 저를 추천하셨고,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락을 주실 건데 곧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하자 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셨다는 것도 참 감사한데, 그 추천해 주신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고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니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그냥 그 시간들이 평온하고 행복했던 제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 교회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잘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거기 가면 아마 부목사로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욕심이 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제안을 두고 제가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하고 있었던 그 프로그램을 중간에 접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게 많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하셨고, 앞으로 남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더 많은 것들을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기에, 그런데도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려면 아직 4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지나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걸 선택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접고 아주 좋은 교회, 그 교회로 내가 부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곳에 남아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무엇이 옳은지 잘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죠. 이제 그래서 급히 기도실을 찾아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저를 여기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또 좋은 사역의 자리를 또 알게 하셨는데 이것도 혹시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신뢰하는 종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죠. 이제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배우자 사라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의 삶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안 아브라함은 이삭이 배우자를 만나 후손을 이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좀 찾아오라 말하지요.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에게 부탁을 하는데, 부탁을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혹 그곳에서 정말 이삭의 배우자감이다 싶은 사람을 찾더라도 절대 이삭이 그곳으로 가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원칙을 정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런 원칙들을 정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는다면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 정착하는 데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중에 이삭의 가정이 더 세력을 불리고 유력해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가문의 처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브라함보다 훨씬 유력한 세력들이 있었지요. 이미 아브라함도 부자긴 했지만 그들과 통혼하게 되면 이삭의 앞날은 훨씬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빠르고 편리하게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금하고 굳이 멀리 자신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찾은 배우자감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싫어하더라도 결코 이삭을 그곳에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보이는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 그 중요한 일을 이루려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7세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적어도 137세 이상이 됐습니다.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 이삭의 나이도 적어도 37세 이상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삭의 결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급하게 생각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일을 꼭 이루어내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에 여러 수단들을 또 자신의 마음대로 강구할 수가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이삭의 삶이 더 수월해지고 안정적일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풍습에 젖어들기가 쉬웠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면 동일한 길을 걸었겠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 족속 중에서 찾았더라도 이삭이 그곳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그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눈앞에 좋아 보이는 선택지들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그러나 가장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신의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고 그가 자신이 살던 곳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까지가 아브라함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의 성취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DTS 지속과 새로운 교회의 부임을 두고 기도했던 제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훈련의 자리는 저를 만나고 회복시키기 위한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부임은 앞으로 제 목회 여정에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기는 했지만 지금 이 훈련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제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 계획하신 이 훈련을 끝까지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교회를 저를 인도하는 것이 그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제가 이 훈련을 다 마치고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그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혹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이 훈련을 접어야 갈 수 있는 교회라면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저를 추천해 주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 가야 할 교회 그 목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당시 계획은 그 훈련을 접고 지금 당장 그 교회에 부임하는 것을 알면서 통화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먼저 제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언제 끝납니까? 물으시길래 제가 4개월 정도가 더 있어야 끝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자 다른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5월에 부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9월에도 한 자리가 나는데 그때 부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훈련 끝나고 제가 9월에 부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렸고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서 그냥 그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걸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든 길을 열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즉 믿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선과 악을 선택하는 훈련을 넘어서서 최선과 차선 중에서 최선을 가려내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 계속되어야 하는 영적인 훈련인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훈련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보기에 좋은 선택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선택하는 훈련을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권면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실히 믿음의 훈련을 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들이 가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